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놓고 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여기 비명계가 주로 하위 10% 20% 이렇게 평가를 받고 거의 대부분 자 이번 공천에서 밀려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친명 위주로 공천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비명 학살 공천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 공천이다. 자 그렇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위 20% 안에 들었던 사람 전체 명단이 한 31명 되는데 거기에 이 비명계가 2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비명계가. 그런데 이번에 이 비명계가 점수를 낮게 받고 결국은 자, 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 또는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배제하려고 하는 상황은 지난번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때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주로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번 공천에서는 살생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비공개로 투표를 하는데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측에서는 반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뒤끝 장렬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당의 공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인 정당 패거리 집단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공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많을 것이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난해 9월 말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서 반대표로 돌아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 한 29명이 된다고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를 했고, 저 이런 인물들이 그동안 개딸들을 통해서 명단이 작성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은 그들을 표적 삼아서 문자 폭탄을 터뜨리고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 아는 것처럼 이원우 의원이나 뭐 영찬 의원 여기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뭐 난동을 부리면서 왜 여기는 이재명의 사진이 없나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이 압박을 주고 겁박을 줬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10% 20%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용진, 융영찬, 설훈, 뭐 송갑석, 자, 김영주 국회 부의장, 뭐 김한정 의원 등등에서 그 대부분 당에서 선서를 했거나 이재명의 독주 방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로 방탄 이재명의 방탄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동의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이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정봉주 지금 친명 정봉주와 경선을 붙인다고 하고 윤영찬은 비례대표인 이수진 서대문갑에 출마하려고 하다가 거기 그 전략공천 지역이 됐다고 하니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윤영찬 의원이 있는 이 지역구에 현근택 이재명 측근이 출마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불출마를 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급하게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지금 이 이수진이 여기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영찬과 이수진이 여기 경선을 붙이면 자 윤영찬이나 박용진은 10%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 10%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30%를 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처음부터 떨어지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론을 아예 대놓고 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들 의원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친명계의 김승환 의원이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평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작년 11월 달에서부터 12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전에 9월 말에 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 자, 누가 가결표를 던졌을까 한창 논란이 됐던 그 시기에 그 시점에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요소들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친명계의 김성은 의원, 인재영입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재영입위원회의 간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김성은 의원이 노골적으로 자,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자, 이렇게 배제했을 것이다 하는 발언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예 드러내놓고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드러내놓고 이재명 측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이재명 측에서는 자기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추적해가지고 그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정당이 공당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이렇게 그 하위 10% 20%의 명단이 오른 사람들 가운데 거기 보면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같은 경우는 공직윤리 점수에서 0점이고 박용진 의원은 당직자와 그리고 수상 경력 여기서 0점 이런 식으로 0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런 점에서 0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면 공직자 윤리는 5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 0점. 당직과 포상도 50점 만점인데 여기서 0점.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0점을 주게 되면 다른 점수가 높아도 거의 떨어지게 되고 또 비명계는 이렇게 0점, 정성평가에서 0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명계는 뭐 48점에서 50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점수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도 낮다 하는 건데 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실에서 평가 자료를 충실하게 냈다는 점에서 그래서 0점은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보면은 대거 0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금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점수를 매긴 사람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평가한 사람들도 이 강성 친명적 인사들이 많다 이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조선일보 보도를 참고를 했는데 여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자, 이 명단에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평가 송기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12명인데 송기도 위원장은 이재명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평가 명단 중에는 이 최강욱 재판에서 최강욱을 변호했던 인물도 들어있습니다. 조국 아들이 인턴 수리 허위로 작성했다고 해서 최강욱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변호했던 이창환 변호사도 들어있고 윤미향도 이 정의연의 이 횡령 사건 등등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윤미향을 변호했던 자 민변 출신의 김재희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친명적 인사들 이 대부분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가 비명계에 대해서 딱 표적을 해가지고 점수를 낮게 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크게 반발을 하니까 임협백 위원장은 자, 의원 개인별로도 본인이 원한다면 이렇게 평가 자료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렇게 말해놔놓고 자, 이거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본인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0점을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 공천에 아주 공정하게 했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0점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 이재명이? 이 자료들은 임혁백 위원장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도 본인도 평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기 10% 20%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 웃고 있었다. 그래서 설훈 의원은 자 이렇게 낄낄대며 동료 의원들을 폄하했다 이렇게 아주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에 대해서 이 장면을 보니까 이재명이 웃고 있는 장면 그렇게 0점을 받은 의원들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웃는 장면이 이번 총선에서 최악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그야말로 공당이 아니라 사당, 당도 아니고 무슨 패거리 조직처럼 돼가지고 지시하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조직에다가 이재명을 정점을 한 범죄 집단화되는 것 같은 이런 조직에서 자기들과 반대되는 자기들 지시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공격하는 그 처음에 명단 기초가 바로 이재명의 체포동의 안에 가결하는 데 찬성했던 사람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거기에서 이제 보복하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집단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그게 국민들의 일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